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저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저는 굉장히 좀 저도 나름대로 바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 근데 저 그 SNS 노잼으로 유명한데 굉장히 좀 정체성에 좀 혼란이 왔어요. 그게 좀 애매해요. 또, 왜냐면 SNS가 좀 활성화가 되려면 네네. 확실히 재밌든가 그렇죠. 아니면 재미없든가. 아, 제가 나름대로 자체 회의를 들어가서 확실하게 어떤 컨텐츠에 대한 색깔을 제가 보여주기. 아, 우리 안녕하세요.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우리 두나배 씨, 예, 네네. 일로 오세요. 제대로 부릅뜨고 지저지면 바꿀 수 있어. Perhaps you should ask him, Archivist. I've come to say goodbye. 고래와 이마카나. C'est une bonne période pour visiter la Corée. 자, 일단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봉준호, 예, 헐리우드 워쇼스키 감독님. 월드클래스 감독들에게 먼저 러브콜을 받는 배우입니다. 우리 배두나 씨, 예! 안녕하세요. 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저야 배두나 씨 뭐 출연하신 것도 뭐 보고 많이 했지만. 네, 저는 예. 계속 똑같아요. 계속 일만 하고, 계속 쉬지 않고, 영화 찍고, 드라마 찍고, 계속 그렇게 바쁘게 지냈었어요. 지금은 또 프랑스 감독님하고 또 이렇게 뭐, 네, 아 프랑스 영화고요. 네네. 일단 프랑스 영화예요? 네, 해시태그 아이엠히어라는 작품인데 프랑스 감독님, 프랑스 배우들, 프랑스 영화예요. 프랑스 영화인데 한국에 와서 찍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 분량에 제가 좀 나오고 프랑스 약간 그 바스크 지역에서 셰프를 하는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SNS 친구로 이 한국 여자 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만나러. 오는구나. 한국에 오는데 공항에 마중을 나오기로 했던 이 수가 안 나와요. 왜? 말 없이 나오기로 해놓고. 왜 안 나와? 그거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아주 그냥 궁금한데? 안 나와서 이분이 거기서 노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찾으러 나서죠. 이 여자를. 지금 뭐 또 얘기 들어보니까 공윤 씨랑 우리 그 공윤 씨가 또 저희 그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예, 봤어요. 예, 예, 예. 공윤 씨랑 뭐 함께 또 지금 작품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고요의 바다라고 정우성 선배님이 제작하시는 작품인데 그 예, 예. 공윤 씨랑 뭐 이준 씨, 김선영 선배님 뭐 해서 같이 찍고 있어요. 야, 배우분들 나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이 질문을 드려봐요. 이게 이제 자발적 출연이냐 아니면은 두나 씨는 어떤 경우입니까? 저는 자발적이요. 진짜요? 네. 진짜요? 저는 예 네. 제가 하고 싶다고 했고 되게 무리해서 스케줄도 조정했고 네. 사실 오늘은 촬영 날이고 저희 그 촬영 굉장히 바쁘게 진행돼가지고 고요의 바다가 사실은 못 빼주는 날이었는데 제가 막 해가지고 네, 사정해서 지금 아침에 한 시간을 빼서 와, 저희가 아, 그래서 지금 바로 가서 이제 또 네 이제 이거 끝나면 가서 이제 우주복 딱 갈아입고 아, 그럼 자발적이라고 하시는 거는 유키젤이 그래도 평소에 조금 시청을 좀 하셨던 네, 그럼요. 건가요? 예, 예. 하고 그리고 예, 제가 텔레비전 잘 안 보는데 잘 볼 시간도 없고 한데 네. 가장 그나마 챙겨보는 공윤 씨 났을 때 그 퀴즈 맞히니까 한 대장 회식까지 하라고 SNS에 본방 한 다음에 인증샷 날리셨다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늦게 하더라고 유키즈가. 되게 당겨진 건데 우리 9시.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저 되게 졸면서 기다렸던 기억이에요. 되게 아침에 아니, 잠깐만, 보실 수 있죠. 요즘에는 또 한 5시쯤 일어나야 돼가지고 촬영 때문에 더 일찍 잠들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희 야, 그 공윤 씨한테도 좀 유퀴즈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었거든요. 퀴즈가 좀 무섭다. 그냥 틀려도 돼. 뭐, 틀린 사람도 많아. 막 이러면서 그렇긴 하죠. 예, 얘기해 주더라고요. 잠깐만. 답을 얘기해. 맞추고 싶어. 공윤 씨는 배두나 씨를 백설기라고 부르고 두나 씨는 공윤 씨를 흑임자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아 우리가 뭐 다 또 조사하죠. 친구 그 공윤 씨는 좀 약간 까무잡잡하게 분장을 하고 저는 그냥 제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 톤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공윤 씨가 모니터 보더니 나는 너무 흑설탕 같고 얘는 너무 백설탕 같은 거 아니야? 딱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 그래서 이제 흑임자와 백설기가 됐군요. 예, 흑설탕 백설탕이 너무 달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커플 같은 연인 같은 거죠. 흑설탕 뭐 이럴 순 없는데 뭔가 달달한 로맨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약간 임자... 그래서 이제 임자와 예
주지훈 씨하고 김은희 작가님하고도 좀 굉장히 두 분이 친하시다고. 아, 그분 두 분 나오셨죠. 네, 네, 나오셨어요. 역병입니다. 역병입니다. 아, 내가 또 킹덤을 또 재밌게 봤잖아요. 킹덤 재밌죠.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 본인이 출연하지 않았어요? 네. 본인이 하신 내, 것도. 내 프로도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잘. 네. 저는 네. 공유가 저보고 저렇게 자기 애가 맞은 사람은 처음 봤다고. 저는 모니터 같은 거 이렇게 볼 때도 아. 제가 딱 연기하고 가서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런 말. 우리 것도 재밌죠. 장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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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좋아. 킹덤은 잘될 수밖에 없는 작품. 자랑이 죄송한데 킹덤은 정말 잘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왜요? 나 궁금해지네. 왜요? 그때 감독님, 김성환 감독님 같은 경우는 대충 안 가시거든요. 집요하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대구르르 굴러서 딱 떨어지는 인서트만 74테이크를 가요. 74번을 가시고 그랬어요. 이 완성도가 남다를수록 없는 고레다 감독님은 고레다 감독님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세요. 그냥 무조건 한 테이크에 오케이인 거예요. 우와!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황을 했죠. 그냥 아, 몸 푼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건데. 테이크를 갔는데 아, 오케이, 그럼 다음 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시면 제가 처음에 너무 당황을 해서 진짜 오케이인가요? 이게 왜 오케이죠? 날 포기하셨나? 약간, 약간 이렇게 그 날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뭔지 알아야겠어. 거의 다큐멘터리 같아요. 고레다 감독님이랑 찍는 거는 나이가 그대로 감정이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린 날것을 가자. 맞아요. 잘못된 단어 써도 그냥 가요. 뒤로 빼기 없어요. 빼기 없어요. 그냥 맞아, 맞아. 이거는 약간 생방송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 정도예요? 그러면 워셔스키 감독님 두 분은 어떻습니까? 워셔스키 감독님이랑 I am here라는 영화 찍은 프랑스 감독님 에릭 라티고 감독님 같은 경우는 되게 즉흥적이세요. 아. 막 A4 하나짜리 영어 대사도 그날 아침에 받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감독님이 영감이 떠오르면 막 쓰셔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막 써서 주세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천재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네,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로케이션에 딱 갔는데 샤워실이 너무 예뻐. 그러면은 우리 이 씬을 샤워를 하면서 찍을까? 약간 이렇게 갑자기? 네, 그러면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옷 주섬주섬 벗고 샤워 해야 되는 거. 아, 되게 그래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필을 안 하시나 봐요, 두나 씨. 아, 네, 저는 그런 거 어필 안 하는 편이에요. 감독님이 진짜? 그런 컷을 얻고 싶다면 야, 그냥. 그러니까 이 배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저 뭐. 아, 네, 조금 뜨거워. 아, 그래요? 아, 그럴까요? 어우, 네. 어, 거기 좀 거기 가서 일어나네. 아우. 아, 죄송해요. 아, 그럼 얘기를 하시지 왜? 네? 아니요.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이게. 아니 왜? 카 중이니까. 아니 얘기를 하지. 아니에요, 저희. 아니 왜 뻘겋게 해야 돼? 아니 이게 카메라가 돌 때 배우들은 아~ 누가 끊어줘야 끊어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감독이 컷을 해요. 아, 이게 또 이 이야기는 제가 좀 퍼트려도 되겠습니까? 좀 어떤... 미담으로 이렇게 해서. 아, 그래요? 아, 그래.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요라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네네네. 아, 괜찮으신 거죠? 괜찮으세요? 네. 네. 아, 근데 제가 그 이런 걸 잘 참아요, 또. 아니, 근데 제가 별명도 무통 배두나예요. 제가 잘 못 느껴가지고. 아, 갑자기 무통 배두나는 네. 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네. 근데 또 자국 나면 안 되잖아요. 자국? 이런 데는 아프거든요.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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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프다. 아니네. 무통 배두나 아닌데. 아, 여기 아파. 여기 아파요? 자, 일단 저기 무통 배두나는 사실이 아닌 걸로. 네. 예. 배두나 씨도 고통을 느낍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좀 패션에 제가 관심이 너무 많아서. 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너무 관심이 많은데 또 배두나 씨 하면은 사실 패션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빼놓을 수 없죠. 안감이 이렇게 봤는데 안감이. 아, 뭐 디자이너인 제스키에르가 또 배두나 씨 덕후인 걸로 유명한데.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좀 만남이 이어지나? 어떻게 이렇게 좀 만남이 이어지나? 제가 어떻게 한 건 없어요.
그렇지. 아, 아. 그렇지. 오, 약간 참. 아니, 약간, 약간 사실. 예. 아 진짜 저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그쪽에서 게. 그쪽에서 알아서 좀 이렇게 좀. 니콜라가 처음에 저를 좋아하게 된 팬이 된 작품이 괴물이에요. 아. 제가 그 수원시청 트리닝을 입고 네. 시종 일관 그 한벌을 네. 입고 나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아,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렇죠. 이제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초대를 받아서 갔고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로 만난 사이인데 같이 이제 매년 여름 휴가 같이 다니고 야, 겨울 휴가 가는 거 그런 어디로 가? 지중해 쪽으로 가. 지중해. 오우. 지중해. 우와. 조셉이 좀 그 늘상 베네핏이 좀 뭐가 있나요? 아, 지금 당장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뭐 할인 혜택, 할인 혜택 디스카운트라든가 아니면 뭐 쇼핑백을 좀 더 챙겨준다거나 뭐 무상수선 뭐 예를 들면 무상수선. 어. 있어요. 제품 같은 거는 많이 봤죠. 아. 야. 그래서. 네, 제가 골라 갈 수도 있고. 골라도 가요? 네. 저한테 할당된 어떤 그. 있구나. 그걸 뭐, 얼라원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제가. 내 버짓 안에서. 네. 내가 이제 딱 골룸되는구나. 네. 아. 이야. 그런 네, 책임감도 있어야죠. 대표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 맞아. 네. 아, 멋지시네.